예, 여기는 소양면입니다. 옛후 구구려의 아후아후 구구려 후 백제 견원의 후 백제의 그 설계자인 사천평의 그 흔적을 따라서 한번 저희가 지금 이게 기행을 해봤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 마을이 예전에 사천평이 원래 여기를 저기 그좀 약간 요새화가 잘 돼가지고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사천평이 이제 견원한테 군사로서 이제 스카웃이 되면서 이제 이 자리를 갖다가 저기 도성으로 쓰자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게 본집이 도성이 들어오기에는 좀 약간 평지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견원이 처음에 왔다가 여기는 군대가 얼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는 살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나중에 주변을 찾다가 지금의 저쪽 이쪽 길 따라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이게 송광사거든요. 이제 그 주변 일대를 그니까 저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해요. 왜냐면 군사학적으로나 겉자리가 더 유지이고 물 자리 풍수적으로도 거기가 더 유지고 그 뒤에 이제 위례봉이 있어서 이제 이게 북한 조선으로 따지면 북한산성과 같은 약간 역할을 해요. 근데 북한산성은 좀 지금 제가 말하기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데 비해서 비효율적인 산성이에요, 북한산성은. 산성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막아야 할 군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산성의 특징이 뭐냐면, 적은 군대로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산성은 너무 커요. 사람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군인도. 근데 그 너무 크면 그성 둘레 그 길을 방어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적군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거의 일일이 다 방어하기도 힘들어요. 산성에 대응은 최고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약간 협소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저기 위에 다 이게 산악으로 주변이 산성처럼 마치 쌓여 있으면서도 이게 좀 조금만 군 저기 한 1,000명도 몇백 명의 약몇 그러니까 100명만 돼도 정예 100명만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게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조선의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도 좀 그렇고 무슨 소리야 남한산성이 어떤 데인데 남한산성이 우리 저기 뭐냐 병자호란 때 거기서 그 한거한 끝까지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남한산성 나중에 답답하면서 이야기하죠. 옛날에 남한산성이 지금 남한산성 완전 틀려요. 옛날 남한산성이 없었어요. 그때 제 왕이 누구였죠? 태정 태 까먹었네. 하여튼 그 당시에 임금이 그쪽으로 도망갈 때 성이 없었어요. 남한산성이. 아, 이제 안 믿으시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무슨 봉화대 겸 무슨 저기 감시탑 정도의 그 정도의 역할을 했지, 거기에 성이라고 할 정도 그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왜 어떻게 한 거였냐? 그건 제가 남한산성을 답사하면서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직접 거의 지형을 답사하면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해야 아 이렇구나. 근데 지도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지도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도로 이게 항공사진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직접 현장에 답사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얘기는 남한산성 얘기는 하고 여기를 갔다가 사천성이 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게 이제 이게 조그마한 산이거든요. 여기 산꼭대기가 여기예요. 조그만하죠. 이제 뒤가 이제 저기 정남산이라고 이게 나중에 사천평이 예전에 꼭 무학대사나 무학대사가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다 도읍을 자리할 줄 알고 이제 제가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기 올라가려고 하면 저기 거기가 이제 군사 지역이거든요. 지하 지하 데가 그래서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지금 저기 뭐 하얗게 뭐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무슨 암자보다 좀 절이라기엔 그렇고 암자라기엔 그것도 애매한 크기의 저기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스님을 내가 못본것 같아요, 거기도. 요즘은 절에 가면 스님이 없어. 하얗게 보이잖아요. 저 자리가 옛날에 사천평이 여기서 이제 저기 삼막산 넘어가죠. 이제 지금의 이제 춘천 쪽 그쪽 일대에서 돌을 닦고 여기저기 이제 섬에서도 돌을 닦고 이제 금강에서 돌을 닦고 지리산에도 닦고 다 닦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뜻을 세우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 정남산이죠. 그때는 이산 지명도 없었어요. 사람이 별 거의 살지를 않았으니까 이산 지명 자체도 없었어요. 지금은 종남산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 후백제 견원이 세우면서 이산 이름을 종남산이라고 해요. 이제 종은 따는다, 따를 종. 그 남쪽에 있다. 이제 위례성 위치에 비해서 여기가 좀 남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비교적 남쪽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남쪽 남이 남쪽이라는 소리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저기 저 보면 서방산이 있어요. 이제 옛날 위례성의 위치에 비해서 옛날에도 거기 지명 이름 산 이름이 없었던 걸 알겠는데 거기가 이제 서방산. 이제 비교적 이제 저기 이게 거기 뭐냐 서쪽에 있다 자기네 위치에 비해서. 그래서 서쪽에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해서 서방산. 그리고 여기는 종남산이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위례성 위치에서 봤을 때 비교적 남쪽에 있다 해가지고 남자가 들어가고 이제 종자가 따를 종자. 왜 따를 종자를 썼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에 군대가 여기 있어요. 이제 군대가 따르는 거잖아요.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장군이나 이제 저기 여기 견훤의 말을 잘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 저기 그 대군이 여기 있다 해서 따를 종하고 이제 남쪽에 있다 해서 여기가 종남산 이렇게 이제 지명이 그때 이제 붙여져요. 그 지명이 이제 그때까지 안 붙여 저기 안 바뀌고 지금까지 내려와요. 지금 아까 저기 이게 하얗게 있는 부분이 거기 이제 사천평이 저기서 이제 저기 돌을 닦고 아, 도, 아 돌을 돌 닦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라 이제 새로 이제 저기 창건할 나라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해요. 이제 저기 위치에서 한번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주가 한눈에 다 보여요. 맑은 날에는.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날씨가 맑잖아요. 저기가 높아요, 위치가. 저 위치가. 그럼 저기 하얀 부분이 딱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절이 생긴 거예요. 옛날 사천평이 그 자리에서 무슨 저기 암자 비슷하게 천막 같은 거 암자 비슷하게 나무로 해가지고 지어놓고 이제 이게 전주가 이제 전주 그까 이제 내려다 보여요 저쪽이 전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맑은 날에는 그럼 전주를 내려다 보면서 저기 이제 이 전주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 자기가 세운 그 백제라는 나라의 수도를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뭐 말도 않고. 그 당시에 최치연하고 한번 만나요. 최치연도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서 쫓겨나고, 최치연이 신라 말사람이면서도 고려 초까지 이제 산 사람이에요. 신라 말과 고려 초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 돌을 닦다가 사천평이 최치연을 찾아와요. 최치연이 뭐 당나라에서 큰 관직을 얻고, 저기 뭐냐,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고 신라 조정까지 이제 출사를 이제 거기서 당나라에서 도망 나와요. 이제 저기 뭐냐 정적들한테 이제 저 물려가지고 도망을 나와요. 이제 그 유명한 설화가 있는데 근데 그때 그 구사 그때 이제 거의 죽기 일복 직전으로 이게 역적으로 몰려요 최치원이. 근데 최치원이 이제 그때 저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누명을 벗긴 벗는데 이제 여기 있으면 나는 신라 출신이고 최치원 입장에서는 신라 출신이고 여기서는 신라 출신이 이렇게 고위 관직에 올라오는 걸 탄탄치 않게 생각해 당나라 관료들이 문관들이 그리고 공을 너무 크게 세워가지고 저기 황제가 굉장히 신뢰를 해 그래서 황제와 최치원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황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망할 뻔한 걸 최치원이 구해내요, 당나라를. 뭐,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이미 다, 저기, 뭐, 영화나, 뭐, 여러 역사적 사례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당나라 문관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내서 이간책을 해가지고 역모로 몰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잘안 나올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감옥에 있다가 이제 고시를 봤죠, 고문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뭐 달기 아래 뭐 이게 상자에 달기 아래 있는 뭐 그런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이게 영무죄가 아님을 밝혀내요. 밝혀져요. 근데 최치원이 보니까 이게 정적들하고 싸우면 나의 그 뼈가운데가 될수 있는 배후 세력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 당같이 요즘 따면 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소속이야. 무소속이야,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당이 없어. 근데 신라 출신 이게 관료가 그렇게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텃세죠. 이제 신라 출신 관료가 이제 이게 그게 저기 나대고 다니니까 이제 거기 있던 위기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야 저기 최치원이 아 여기 조금만 있다가 내가 잘못 오면 또 역모로 몰려서 이번에는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황제에게 이제 저기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젊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관료하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근데 황제가 말려요. 왜냐면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한 은인인데 역모죄로 자기가 몰았어. 근데 역모가 아닌 거를 밝혀줬어. 미안하잖아.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구했는데 신라 사람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구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역모까지 몰아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역모가 아니면 무죄가 밝혀졌어.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기 막 손을 막 붙달면서 저기 최공 하면서 이제 황제가 당나라 황제가 최공의 나의 부탁을 하면 근데 최치원이 이제 속을 읽어요. 아, 씨, 얘는 나중에 자기 이제 쓸모없으면 내가 또 구사투팽 되겠구나. 그때 이제 확실히 이제 눈치를 채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버려질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황제는 나를 구사투팽할 황제다. 하고 딱 그때 이제 직감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간신들이 이게 뭐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나를 구사투팽 시킬 이 황제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당을 거의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와요. 도망 나오듯이 그냥 저기 신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당나라 이쪽에 있다 보니까 뭐 그때 이제 당나라 황제가 신라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신라에서는 저기 레전드급 영웅이야. 당나라를 구한 최치원이 그 유학 가가지고 저기 촌놈 계림 촌놈이 당나라 가가지고 신라 촌놈이 당나라 가서 출세한 저기 영웅이었어 그 당시에. 그럼 신라에서 당연히 등용을 하죠. 오마이 땡큐죠 황실에서. 신라 황실. 근데 신라 황실에서도 타탑하지 생각하지 않죠. 이제 그 당시에는 신라 상황이 진골 뭐다 이렇게 했냐. 이제 이게 사천편까지 이게 설명하려면 그 시대 사람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때 신라가 이제 안에 진골 뭐 성골 아죠? 성골은 황족들끼리 결혼해야만 성골이고 만약 황족이 귀족하고 이제 지방 귀족하고 결혼을 하면 진골로 떨어져요. 그 자손은 무조건 성골은 황족들끼리만 순수 혈통은 진골, 황족 혈통은 진골.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밑으로 이제.